저 같은 경우는 부적 써드려요.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게. 운이 들어왔어. 그러면 보험 넣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험을 넣으시면 돼요. 그럼 1년 갈게 3년 갈 것이고 3년 갈게 5년 가거든요. 안전장치를 거느냐 안 거느냐에 따라서 운은 길게 가냐 짧게 가냐, 금액이 커지냐 작아지냐.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제값을 주고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 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. 꼭 필요하신 분만 정말 감사하게도 와요. 그 값어치를 아시는 분들만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선생님. 운이 들어온다. 아니, 본인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. 근데 이 운이 들어왔을 때, 길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있겠죠? 저 같은 경우는 부적 써드려요.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게. 운이 들어왔어. 그러면 보험 넣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험을 넣으시면 돼요. 그럼 1년 갈게 3년 갈 것이고 3년 갈게 5년 가거든요. 1억 벌게 한 10억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뭐 한 4, 5천 벌게 한 1억 들어올 수 있다는 뜻도 돼요. 안전장치를 거느냐 안 거느냐 따라서 운은 길게 가냐 짧게 가냐, 금액이 커지냐 작아지냐. 반대로 운이 왔대.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. 이거 내 운이요? 나온 운이요? 내 거 아니요? 바람처럼 사라지거든요. 내년부터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부터 준비해야지 막 맞아요? 닥쳐서는 이걸 다 준비해서 잡을 수 없어요. 우리가 말하듯이 뭐 운맞이 꽃했다, 어? 대운 꽃했다, 뭐 했다, 성주맞이, 왜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못 살고 있을까요? 그렇게 했는데 닥쳐서 했기 때문에요. 닥쳐서 굿 한번 했다고 1억 정도 벌 것 같으면 전국 다 굿해야 되는 거 아니야? 24시간 굿하고 계셔야지. 그렇지 않아? 한번 하면 뭐 몇 년 먹여 그럴 수도 있지. 그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. 그러면 내가 내년에 운이다, 올해 운이다, 그러면 이 시점을,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제가 올해부터 운이 바뀔 것 같아서 왔다는 거야. 그러면 정말 캐치가 빠르신 분들이거든요. 그러면 천만 원 벌게 1,200, 300더 늘어난다든지 한 1년 벌게 3년씩 늘어난다든지 그런 특혜는 가져갈 수 있죠.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. 이 부적의 위험이 큰가요? 저는 주종목이 부적이라 크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. 선생님은 이제 좀 부적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잖아요. 네네. 이 선생님께서 이 운이 들어왔을 때 부적을 써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? 어느 정도? 뭐 매달 한 250, 300 벌던 친구가 한 7, 800?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뭐 5, 600 벌던 친구가 한 1200? 이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죠? 써주라 해서 바로 안 써줘요. 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해놓고 어 그래 내가 무당이니까 나 연금 빤스 입은 부적 잘 써 해줄게. 안 돼.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은 것처럼 그 때만큼은 살짝 기다려줘서 공들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다워 해놓고 그 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럼 이 친구 한번 딱 올라가면 다시는 그 밑으로 안 떨어져요. 다음에 와서 선생님 저 300 벌기 위해서 그런 부적 안 쓴다고. 500, 700 벌던 친구가 저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지 오지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간대잖아. 이미 돈맛을 받고 보고 또 돈 달라고 내가 안 하니까, 그리고 애지간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다 보니 다른 데 가면 뭐 하겠냐 이 말이야. 되게 오래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. 한 13년, 14년 된 데 얼굴 딱 두 번 본 분도 계시고 잘 안 내려오니까. 그래도 해도 한마다 또 일은 하셔. 연초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 싶어라, 스타트 끊고 싶어라고 해. 우리 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할 거라고. 그러면 또 1년 준비해서 1년 기도해드리고 1년 부적 써서 올려 보내드리고 또 1년 관리해드리고 또 1년 무사히 끝나고 그 다음에 되면 또 해달라고. 안 해도 될 것 같아. 아니 그냥 해주시라고. 어차피 돈 깨먹고 못 보니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맡기고 자기는 1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. 십몇 년째 오신 분들도 계시고. 부적 써주세요 라고 해도? 그럼요. 써주신다는 거. 다르니까. 만약에 실장님 나한테 선생님 저 우리 대박나게 부적 좀 써주세요. 사주 봤는데 우리 대박이 아니야. 그러면 내가 대박나는 돈 되는 부적을 써주는 것보다 이 사주에 우리 탈 안 나고 문제 안 생기고 돈 안 깨먹는 부적을 써주는 게 본인한테 대박나는 부적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큰 사고가 나고 그냥 돈이 줄줄 새나가는 해인데 그죠? 그거 막는 거 자체가 대박인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부적은 별로야. 그래서 부적값이 다들 싸다고 생각해. 절대 안 싸. 진심이에요.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그거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. 뭐 다른 데는 뭐 20만 원인 게 뭐 1년 그러면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야. 저는 삼재 말씀드렸다. 삼재 푸는데 33만 원 받는데 저 7일 걸린다고요. 제 하루 일당 50만 원이에요. 7일 걸린다니까? 그러면 삼재 부적 써가지고 풀고 기도해주고 부적 써주고 33만 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. 그렇죠.
딱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7일 걸리기 때문에 부적 안 쓰고 저 선생님 저 하루 기도해 저 하루 34만 원 받아요 기도비. 그러면 뭐가 이득이냐 요 말이야.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제값을 주고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 다른 데서 부적 10만 원 5만 원 7만 원 막 이래요. 이 지랄병들 떨어. 진짜에 내한테 와갖고 그 돈 주고 써주라고. 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값을 주시면 안 되지. 차는 명품차 타고 싶으면서 돈은 국산 모닝값 주겠다 요 뜻이요. 그리고 차 벤츠 뽑아달래. 기억나와 씨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 이렇게 비싸가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. 그래서 3대 부족도 남들처럼 5만원 7만원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난 진짜 일주일 걸리니까 뭐 저런 부족 하나를 일주일씩 써 부족을 못 쓰는 게 못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은 시간이 필요해요. 어디 어디 사는 누구누구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생 올해 3제 부적 똑같은 부적을 써? 다른 부적을 쓸까요? 딱 본인이 맞춤 그죠. 우리가 하다못해 똑같은 한복을 가서 맞춰 입어도 한 달씩 걸린디. 그래놓고 시중 파는 한복값 적어놓고 맞춰달래. 저 절대 안 싸요. 사주에 갖고 있는 흉살 악살 다 없앨 수 있거든요. 대신 비싸. 시간도 100일씩 걸리고요. 100일 동안 나랑 계속 워밍업 해주셔야 돼. 내가 기도한 거 문자 보내면 답 주셔야 되고 요즘 느끼는 거 나한테 연락해주셔야 되고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다 해주셔야 돼.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전 오히려 좋은 게 아니야. 정석이에요. 이 정석이 싫은 거야. 너무 비싸니까. 잘 되고는 싶고 바꾸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. 이게 남들처럼 싸게 해서 그럼 다른 집 가셔야지.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고. 안 된다고. 맞춤 정장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막 뭐 2주 한 달 내고 그럼요. 그런 옷은 좋다고 잘 입고 다니고 정말 애끼고 어? 고춧가루 조금만 묻어도 하식 세탁소 클리닝 맡기죠. 우리 싼 옷은 막 빨아서 입잖아요. 세제 좋은 거 안 쓰고 다림질도 안 해. 아 이건 예를 들어서 정장을 하려고 하는데 맞춤 정장을 맞추냐 가서 기성복을 사입냐 기성복 입고 싶은데 맞춤 정장으로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대. 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.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. 진짜 이게 많이도 안 해요. 예를 들어서 실장님 나한테 저 선생님 사주 팔자 완전히 뜯어고쳐 주세요 해줄 수 있지. 근데 내가 언제 봤다고 본인한테 그 돈 봐주고 본인 사주 팔자를 바꿔줘?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 텐데? 난 자신 있거든. 당연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. 왜? 돈 줬잖아 맞춤복. 이 지랄병 떨어? 그럼 그 돈 받아갖고 내가 남냐고? 안 남거든요? 그럼 내가 왜 본인 팔자를 바꿔주지? 무당인 게? 뭐 구제중생이요? 아니요. 진짜 이걸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해요. 아무한테나 내가 제시하지 않아. 허드렛값 받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. 근데 꼭 필요하신 분만 정말 감사하게도 와요. 그 값어치를 아시는 분들만. 그럼 한 달 동안 나랑 워밍업을 계속해요. 산에 기도 가서 느낀 거 다 일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또 본인이 느낀 걸 나한테 해주셔. 요즘 꿈자리가 사안없다 별로다 어찐다 젖찐다 다 해주셔야 돼. 어 나 잘하고 있구나. 어 어제 본 게 맞구나. 풀까? 추가 비용 없이? 사주 팔자를 나한테 맡겼잖아.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. 그게 100일이에요. 근데 돈은 싸게 주고 어떻게 팔자 바꿔보려고 눈 빨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. 뭐 돈을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약간 건방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싸게 그냥 뭐 싸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네.